들어.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6년 12월에 출고된 2017년식 기아 봉고3 화물 내장 탑차 1통 킹캡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0만 1000km, 오토 미션 판매 금액은 1,550만 원.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6년 12월 20일 출고, 2017년식 오토 미션, 주행 거리는 10만 1,679km,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루이 없고, 냉각순수 없고, 미션도 멀쩡하고, 다른 부분도 다 특이사항 전혀 없고, 양호하다고 나와 있네요.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후면 사진, 이렇게 하이탑으로 되어 있고요. 전면 사진, 후면 사진, 그리고 타이어 4개 전부 다 양호해 보이고요. 뭐 휠에 기스 있는 거는 뭐 화물차니까 이 정도 기스는 괜찮고요. 엔진룸, 앞좌석, 계기판상 주행 거리는 10만 1683km, 오토미션, 조수석, 운전석, 뒷공간, 핸들, 사이드미러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 룸미러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또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보조타이어 탑 안에도 이 정도면 깔끔한 편인 것 같고요. 이렇게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고,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6년 12월에 출고된 2017년식 기아 봉고3 1톤 내장 탑차 하이 탑차입니다. 킹캡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10만 1000km, 오토미션, 판매금액은 1,550만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